비트코인, AI 반도체 집중 분석, 노후의 돈 걱정 안 하려면 세수조도 담아라. 이거 보면 고점이 고점 자꾸 얕아지죠. 앞으로 엔비디아의 모습이야, 이거 엔비디아. 이게 뭐냐면 주식시장 전체로 이거 좀 시끄러웠던 건 다 좀 빠지는 거야. 비트코인도 얼마나 시끄럽냐. 시끄러우면 빠지는 거야. 근데 비트코인은 폭락 나오는데 비트코인이 주식도 끌고 들어가. 주식시장도 조심해야 돼. 세수조 안 잡으면 작살 나는 거야.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좀 걱정스러워. 비트코인 주봉인데 이거 한번 폭락 나올 거예요. 아, 비트코인 숏이 지금 급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오늘 이제 엔비디아가 걱정인데 엔비디아가 발표 나오고 잘못하면 톡삭 폭락하는 거야. 기대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고 팔 사람은 많고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팔 사람이 없으면 그건 폭락하는 거예요. 테슬라에 미쳤다가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에 미쳤는데 테슬라 지난번에 여기서 다 미쳤었잖아요. 미쳤는데 지금 작살 나고 있는 거죠. 그럼 테슬라에 미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좋아하던 애들이 테슬라 밑에 있는 그 전기차 애들에 또 많이 질렀더만. 애들 전기차 그때 변두리도 많이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 이제 엔비디아로 넘어갔죠. 지난번에 여기서 걸렸거든요. 지난번에 여기서 걸렸는데 이번에 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히 깡통 났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얼마까지 떨어졌나 봐봐. 74불에서 이게 6불까지 떨어지니 떨어지는 데도 화끈하고 올라갈 때도 화끈해. 6불에서 다시 또 60불까지 10배 올라갔습니다. 10배 올라가면 10배 먹을 거 있어요? 10배 올라가면 쉬어야 돼요. 10배 올라가는데도 더 먹을 거 있다고 들어가서 사? 그래서 이런 종목을 외려 반대로 봐야 된다는 거지. SOXS. 10배 올라가면 좀 조정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건 한 150% 올라가긴 올라갔네요. 그리고 많이 빠졌죠. 한 배짜리를 해야 돼. 세 배짜리 같은 거 하면은 수수료 때문에 잘 안 올라가더라고. 한 배짜리인데. 월가의 큰 손들이 엔비디아를 많이 팔고 있죠. 그러면 엔비디아 그 사람들이 현물 가지고 다 팔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샀다는 게 신문에 다 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건 죽은 거예요. 공매도 치지. 고점을 못 넘잖아 또 여기. 이게 다 매물이야 이게. 배터리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매물들 때문에 한번 시세가 끝나면 못 가는 거야. 자, 갈 때는 보면 이거 정말 좋은 공부자니까 봐. 돌파하지 못하면 죽는 거야. 시세는 박스를 돌파할 때 추가 매수하는 거야. 신고가 나는 건 사라고. 한국에서는 알테오젠 같은 거 이거 사야지. 유한양행 같은 거 지금 잘하고 있잖아 봐. 유한양행 신고가야. 그렇게 오랫동안 올라가는 거 정말 재미없어. 유한양행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런 거 나온 거야. 그래서 2만 원대부터 샀잖아 이거. 근데 이걸 샀다는 건 뭐죠? 팜 시스템이기 때문에 산 거야. 팜이 시스템은 부자빠가 만든 포트폴리오 투자 기법이죠. 가치 투자자는 착한 마음의 투자. 가치 투자는 괴로워. 근데 가치 투자는 착한 사람들이에요. 자, 알테오젠이 1등으로 올랐는데 여기 보면 에코브리비엔 완전 날려보냈죠.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이런 게 올라갈 거예요. HLB, 삼천당장, 니게캔바이오, 휴젤 이게 긁어 올라가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머지않아 올라갈 것 같죠. LG에너지솔루션도 기다려. 삼성전 현대차 잘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삼바 잘하고 있죠.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올라오죠. 그런데 코스닥에서는 어때요? 알테오젠, HLB, 삼천당장, 니게캔바이오 휴젤 바이오가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국가 미국 52주 신고가 위로 올라오는 것들 쳐다봤더니 메타 하나 빼고 제약이야. JP모가는 은행이죠. 우리나라도 은행이 얼마나 잘 가요. 그다음에 제약이죠. ABB 제약이죠. 식품, 의료 장비 또 있죠. 그다음에 보험 있고 의료 제약 바이오 또 있죠. 여기 의료 기기 있죠. 제약 헬스케어. 이게 도배를 하고 있어 지금 미국도. 82월 21일 이후 시총 100위 내 52조 신고가. 그래서 여러분 미국도 바이오가 도배를 하고 있다. 포스코 이제는 바닥권에 놓은 것 같아 가격대는. 근데 금방 못 가. 대시세를 내고 나면 들어와서 바닥을 한 번 두 번 세 번 줘서 가는 종목을 잡아야지. 박스를 돌파해. 무서워. 배터리 갈 때 무서웠어 안 무서웠어? 무서운 것들만 가는 거야. 지금도 보면 엔비디아가 얼마나 무섭냐. 무서운 게 가는 종목이야. 비트코인은 좀 조심해야 되고요. 비트코인 ETF 오늘 보니까 DTIT야. 급등 나왔어 아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약간 좀 지쳐있는데 조금 더 갈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이격이 많이 났어요. 지금 반도체 ETF를 너무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3배짜리 좋아하지 마라. 나는 내려가는 쪽으로 봐. 이미 이것도 시세 났거든. 10배 나왔잖아. 10배 나오는데 뭐 먹을 거 있다고 큰 손들이 이걸 또 사겠어. 잘 보라고. 지금 위치 여기를 잘 봐. 낙폭이 커잖아. 그냥 못 가. 상처 치유하고 가지. 여기도 봐. 낙폭 크면은 하나 둘 셋 하잖아. 파동이 보면 조종 파동이 지금 한 파동 나왔잖아. A, B가 나왔다고. 여기도 봐라. 조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여기 밀고 들어가 보면 지금 이 자리는 이 자리다. 파동 하나 나왔다. 조종 1파. 자, 상승 파동을 쉬어보면 상승 파동 이미 다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파동 나왔잖아요.
하락파동은 뭐예요? 하나, 둘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봅시다. 하락파동이 하나, 둘 나왔잖아. 또 나오잖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락파동에 접어들면 반등은 약하고 반락이 깊다. 올라가는 건 조금이고 내려가는 건 크다. 추세가 중요한 거. 상승파동이 마무리 짓고 하락파동 제가 보기엔 접어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ETF 롱으로 산 건 좀 조심해라. 최고로 인기 없는 업종입니다. 블룸버그에서 조사했더니 내부자가 이렇게 사고 있어요. 내부자만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사고 있어요. 이런 걸 좀 전 종목 보고 찾아보세요. 최고 소외된 데서 대박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가는 업종은요 무서워요. 무서워하는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조정을 받아버려야 돼요. 얌체같이 조정을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갈 때는 무섭다. 자 보세요. 갈 때는 무서워요. 하나에어로. 하나에어로 무섭지. 이거 얼마나 무서워 이거. 들을 때마다 이거 조금씩 사본 거야. 팜 시스템이 그냥 모아간 거예요. 자 이런 조정이 와도 그냥 다 참아버려야 돼. 지금 조선주 이런 조정 올더라도 다 참아야 돼. 이거 안 참으면 이걸 못 먹어요. 이익을 밑에다 깔고 가고 가야 멀리 가지. 요거 먹고 요 잘라먹고 여기 먹고 잘라먹고 요런 얌체짓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절대 못 삽니다. 들어와도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잘라먹잖아. 예를 들어서 이걸 잘 먹었다 잘라먹었어.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은 사실 것 같아요. 6만원에 샀더니 9만원에 팔고 6만원에 샀다 그러는데 이게 더 빠져봐. 5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가는 종목은 절대로 섣불리 파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조정을 받아버려야 돼. 대박을 먹으려면 뭘 해야 돼요? 착한 마음을 먹어. 무서운 걸 들고 가야 돼. 일렉트로닉 조지소스 맞지 말아요. 10개 사면 7개는 틀린다 손절한다. 그러나 3개가 이렇게 1000%씩 2000% 이거 2000% 간 거잖아. 1000%씩 먹어버리면 이 돈을 버는 거. 요게 바로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삼성전자는 비중 조금만 가져가야 되겠죠? 네, 삼성전자는 비중 조금만 갖고 와야 되고 TSMC 컨시스 파동은 다 나왔잖아. TSMC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왔는데 7파가 또 나갈려나? 삼성전자 보유, 하이닉스 보유 비중이 많으면 축소. 새 주소주 가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씩 반씩 잘라. 유한양의 보유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수 관점입니다. 오늘 친구 어제 오늘 신고가 나고 있죠. 셀트리온 사지마. 무거우니까 대장 사야지.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 이런 게 빨리 가잖아. 그럼 이런 것만 사면 되지.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이제 시작이야. 자 한미반도체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시고요. 한미반도체 반등 나오면 좀 축소해야 돼요. 비트코인 인버스를 사야지. 비트코인 인버스. 인버스는 7달러 깨지지 않으면은 6.7달러 되면 손절할 생각하고 현대차 매수죠. 현대차 오늘 세게 나왔네. 꾸준히 사모았는데 잘하고 있죠. 알테오젠 보유하고 현대일렉트로닉 아직 보유 관점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이거 잘하고 있잖아요. 한국가스공사 일단 보유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관망해라. 내가 보기에는 반등시 축소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기대 크게 하지 말고요. TQQ 이것도 위험해요. 당연히 시대 났잖아요. 조정 조금은 해야지. 조금 조정자리에 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고요. 개인들이 없는 거 새롭게 올라가는 종목 결국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야 돼요.